날씨가 너무 좋은 가을날, 7살 딸 아이와 함께 공세리 마을로 떠나봅니다. 출발! 여기 보고 출발! 공세리는 조용하고 한적해서 걷기 좋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구석구석 아기자기한 포인트가 있는 예쁜 마을입니다. 아산 공세리 성당은 공세리 언덕에 자리하고 있는 천주교 성당입니다. 1890년부터 13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유서 깊은 장소로 한국을 대표하는 가장 아름다운 성당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주차장을 나와 진입로에 들어서면 한 무리의 동상을 만나게 됩니다. 동상 뒤에는 아주 오래된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흡사 순교자들이 나무를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공세리 성당은 1890년 예산 간양골 본당을 전신으로 시작되었다가 5년 뒤 1895년 아산 공세리로 이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922년 지어진 현재 형태의 건물은 근대 고딕과 로마네스크 양식이 혼합된 건물로 높은 첨탑이 있고 붉은 벽돌과 회벽돌이 조화롭게 어울립니다. 건물 자체도 아름답지만 성당 일원이 수백 년 된 나무로 둘러싸여 있어 주위 경관이 매우 뛰어납니다. 이곳은 신앙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순교자들을 모시고 있는 성지이기도 합니다. 기도? 네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비는 거야. 스테인드 글라스로 장식된 유리창에 빛이 새어 들어와서 경건한 분위기에 화려함을 더해줍니다. 회색 벽돌 기둥이 좌우로 정렬되어 있고 둥근 천장까지 이어져 무지개 모양을 이룹니다. 성당 앞에 작은 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도 귀여운 꿈꾸는 팽나무 도서관. 마을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어 열악한 교육 환경의 개선을 위해 직접 설립한 도서관이라 하니 그 의미가 더욱 크게 와닿았습니다. 푸르미도 평소에 좋아하는 그림을 한 장 그리고 왔어요. 길가에 걸린 세미나 현수막 한 장이 눈에 띄네요. 공세 고창이라는 게 대체 뭐길래 그럴까요? 이곳은 조선시대 300년 동안 충청도 일대에서 걷어들인 세국을 보관하던 공세창으로 공세국고지 또는 공진창이라고도 불리우는 공세고창의 터입니다. 공세리라는 마을의 이름도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지역에 고창이 생긴 이유는 고려시대부터 이어져 온 좋은 제도 때문입니다. 산지가 많아 육로 운송에 어려움이 많은 한반도의 상황에서 조운은 그 비중과 중요성이 매우 높은 세곡 징수 방식이었습니다. 특히 아산 공세리 성당 일대에는 충청도 내포 지방의 바닷가 입구로
해상과 육로를 연결하는 중요한 포구였으며 동남쪽으로 농경지가 분포하여 공세창을 두기에 적합한 지역이었습니다. 비록 예전 창고의 모습은 사라지고 성곽과 기념비만 남아있지만 아산 지역의 역사를 파악할 수 있는 귀한 자료로 그 가치가 높습니다. 나무 한 그루가 멋들어지게 뻗어있는 길가에 누구나 쉬어가고 싶은 쉼터가 있어요. 공세리 일대에는 이런 오래된 나무 몇 그루가 국가보호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성당 바로 옆에 있는 오래된 팽나무 역시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입니다. 성당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공세리의 가장 오래된 보호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무려 700년의 세월 동안 세상의 풍파를 견딘 나무라고 하여 찾아가 보았습니다. 이 나무가 700년 됐대. 이 회화나무는 아산시 전역의 나무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보호수라고 합니다. 크다, 그치? 사람이가 몇 명 있어야지 이렇게 둘레가 꽉 찰까? 한 명만 있으면 아니야, 더 필요해. 한 4명? 5명은 있어야 될 것 같아. 친구들 진짜 크다, 그치? 너 진짜로 먹어볼래? 콩 먹어볼래? 냠냠냠냠. 귀엽게 생겼네? 그치? 700년의 인고의 세월을 오롯이 안고 살아가는 나무를 보니 절로 숙연해졌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나무 그늘 아래에서 지친 몸과 마음의 위안을 얻었을까요?